사람들과의 이 사이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사람과 제대로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뭐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가까운 사이에서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얘는 왜 맨날 성경을 이렇게 보지?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 붙은 상황을 돌아와서 씩씩대며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낮에 점심에 중국집에 갔거든. 짜장면을 시켰는데 먹다가 옆 테이블에 사람이 물을 뿌려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만 갑자기 멱살을 잡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옷도 다 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듣던 친구가 짜장면 맛있었어? 만약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안 통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비교적 선명한 영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나은 사건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 짜장면집에서 시비 붙었는데 짜장면 맛있냐? 라고 묻는 친구랑 비슷한 말을 방금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권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은 뭔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무려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사건이 성경이라는 위대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충 알아듣다 보니 놓칠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인상적인 장면을 한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 장면은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붕도 뜯고 달아내리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지붕을 뜯었는지 친구들이 데려왔는지 그 장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그 행동과 마음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이 행동, 친구들의 아픈 친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마음이다. 좋은 행동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이 장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왔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온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병 고치는 치유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현장으로 먼저 만드신 이후에 그 용서의 증거로 병이 고쳐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것은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치유된 것보다 먼저 용서함 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 우리는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과 논쟁하는 듯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바로 이 장면이 사실은 이세 가지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느니 말았느니 달아내렸느니 안 내렸느니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환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 이른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도 보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통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1997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급하면 옛날에 있잖아 내가 어디 체육관에서.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태도는 후자와 같습니다. 서두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갈릴리와 유대 모든 마을에 유명한 율법학자들은 물론이고 저 도시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그 고명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두에 율법학자들의 등장은 곧 죄사함의 권세 논쟁과 결부된 것으로 볼 때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초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제가 조금 요약해 보면 오늘 사건은 이러합니다. 첫째,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본 동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 동네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가버나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본 동네란 말은 가버나움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유명세에 따라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무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병이 났거나 기적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명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알려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발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천지 창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눈에 목격되는 예수라는 사실을 제일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로고스도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이른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신 반면 예수님을 목격하기 위하여 나온 이 군중들에게는 기적적인 사건 내지는 병고침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뭘 보고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의 짐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가는 그 광경, 치유의 모습만 보고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왜 능력 없는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박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그런 이득이 되는 사건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린 채 탐욕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천박한 기독교가 되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유발된 사건이 바로 친구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려오는 그 장면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 친구들이 주님께로 아픈 환자 친구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데려오는 장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십시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복수 그들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네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침상에 모서리 하나씩 맞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제가 갓 주택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당시에 이 지역의 주택 구조로는 쉽게 천장을 걷어내고 지붕을 헐고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스머프 마을의 원조가 된 알베르 벨로에 가보면 있는 주택,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는 주택 구조 있죠. 그 천장 아주 쉽게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 구조도 꼭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지붕을 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쉽게 지붕을 헐 수 있다고 하지만 남의 집에 지붕을 헌다는 것은 굉장히 결례가 됩니다. 후폭풍이 있겠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지붕을 헐었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달아내렸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은 우리 친구의 병증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분임을 그들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은 믿음의 동의는 되지만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목격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마음, 그 행동, 그리고 친구를 사랑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기 싫어하는 이 중풍병자를 설득하다 못해 강제로라도 데려와서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리는 이 마음과 행동을 일컬어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 집의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보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니까 거기에 현혹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부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설교했더니만 회중에 있던 꼬마가 5학년 된 한 남학생이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갑자기 꼬추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나 보죠.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열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요, 삶의 태도요, 지금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행동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열정, 움직이는 모습, 레바압 그런 의미로 성경은 중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온전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입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논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안 보이죠. 하나님만 보실 수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 뒤에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보고라고 합니다. 믿음이 보이니까 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심지어 행동을 통하여 보여야만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는 종을 대신해서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집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저지하며 안 가셔도 됩니다. 내가 부하들을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것처럼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는다는 그 놀라운 가치관, 모습, 행동을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와 행동과 판단을 결정을 믿음이라고 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왜 내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의심해 본 적이 있죠. 그때 우리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면 아멘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믿음은 같은 질문인데 사람들이 하나는 쉽게 대답하는 반면 또 다른 하나는 잘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가로막혔던 바다를 가르며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곳은 시내산.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그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 홍해를 걷는 신, 바로 그 인도한 신이 우상 금송아지래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느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상을 잘 섬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의 신 여호와를 버리고 평야의 신 바알을 붙잡으며 바알 엘로힘,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놋뱀 지팡이를 만들게 하셨고 그 놋뱀 지팡이를 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느우스단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사라진 이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려 700년 동안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300년, 무려 700년 동안 그들은 그 느우스단 지팡이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우상과 잘못된 것에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취하는 이득을 관심 갖고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왜곡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의미, 인생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느새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요, 어느새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목격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믿음은 친구들인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자녀는 저절로 구원받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와 유사한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중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얼핏 보면 그 간수 한 사람이 믿으면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나? 이런 논리가 되어서 그러면 가족 중에 대표로 누가 한 사람 믿으면 그 가족 다 구원받는 집단 구원론인가? 아니죠. 오늘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데에 사용된 초청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입장권 같은 겁니다. 입장권이 없으면,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 친구들의 헌신으로, 친구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먹혀요. 다르게 말하면 초청장인 여러분들이 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먹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크리스천들을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고 이득을 취하는 방식도 똑같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똑같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단지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요 차이밖에 없는데 뭘 내가 교회 가야 돼?
제대로 된 초청장 구실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초청장 구실을 못하는 교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못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스스로를 고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야기만 안 하셨어도 여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척지는 사건은 없었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을 통하여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분노를 하는 걸까?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이거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으로 죽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신성 모독을 하는가? 이걸 고성하게 번역했는데 느낌을 살려보면 이런 겁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고 말고 하는 거야? 당시의 종교 시스템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재물을 양이든 비둘기든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나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죄가 속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개입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만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한다는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 자체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이 예수는 이단이요 사이비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 만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중풍병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 중풍병자를 파랄리티코스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파랄리틱이라는 중풍병의 어원이 되죠.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 이 파랄리티코스는 로마 시대에 마비 환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병상에 꼼짝도 못한 채 오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볼 때 이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로마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경장애로 일어나는 전신마비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광경으로 볼 때 이는 아마 사지가 마비가 된 언어만 말할 수 있고 온몸이 굳어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야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아주 미약하고 약한 자라는 의미의 작은 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작은 자야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테크노온이라는 말인데, 아유 우리 사랑하는 꼬맹이,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강아지라고 하고 꼬맹이라고 하고 아이고 우리,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죄사함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화해입니다. 어떤 작가의 상상력에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이 마비 환자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 또 뭐 그렇게 죄를 지을 일이 많았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한다고 하시는 걸까? 이 질문으로부터 이 작가의 상상력은 발휘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시절 동고동락하던 친구들은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반면 자기는 사지마비가 와서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누워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친구들은 사방팔방으로 백약을 구해왔지만 그 백약도 무효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의 인격은 무너졌고 그의 심령은 무너졌고 그 영혼은 메말라갔다.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질투였고 분쟁이었고 싸움이었고 원망이었고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의 영혼은 어둠으로 가득 찼고 그 어둠은 하나님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관계도 파괴하는 파괴로 자리 잡았다. 그 파괴의 어둠을 갖고 있는 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목격하셨고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과도 화해요 자신과도 화해를 시키는 것으로 이 육신의 질병은 고쳐지게 되었다. 저는 이 작가의 상상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 분노, 원망,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제거해야 이 몸이 성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마음의 병을 고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자기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도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죄사함의 결과로 육신도 나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광경 속에서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뭔데 함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사한단 말이야. 사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각 도시로부터 예수님을 가보나움에 와서 만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그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가 하는 모습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 좁디 좁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똑똑한 척 하는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봐요. 응? 아니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시면서 병을 고쳐버립니다. 야 이거는 내가 내 생각의 범주, 내 철학의 범주, 내 삶의 가치관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구나. 베드로가 가득 찬 물고기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넙죽 엎드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걸 그대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인용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다. 이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판을 다 뒤집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성적으로 비둘기를 파고 팔고 양을 파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을 통하여 인용한 겁니다. 간혹 우리들도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7시 반 예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그 주방팀이 5시 반에는 나와야 되는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책임을 맡은 권사님이 4시까지 다 나와.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2시에 깨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실제로 육탄전 싸움이 났습니다. 국자를 휘두르고 주방의 도구를 휘둘러서 사람의 얼굴을 맞고 때리고 그 권사님이 이겼습니다. 집사들, 젊은 집사들 국자로 머리 한 대씩 다 맞고 그 결과 교회에 나오니 못 나오니 그러는 판국의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4시까지 나오라 그러면 다 나눈 거지. 뭔 말이 많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주님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신마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글우글 끓고 있는 죄성을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착각하십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선한 마음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십니까? 여전히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마비 환자가 속에 죄가 끓듯이 우리 안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달려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난도질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개역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흡족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눅눅한 누룩진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진짜 모습을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참으로 겉으로나 속으로나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 드려지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